맹자견양해왕하신대 양해왕은 위후 영년이 도대량하야 참칭왕하고 시발해라 사기해왕 35년에 비례후패하야 이초현자이 맹모지량이라하니라 왕활수의 불원천리래하시니 역장유일이 오국호이까 수는 장루지칭이라 왕소위리는 개푸국강평지류란 맹자대왈 왕은 하필왈리 있고 여규인의이니이다 인자는 심지덕 애지리요 의자는 심지제 사지의야라 자이꾼은 내 일장지 대지니 하문에 내상 언지하시니 후다 방차하니라 왕왈하일이 오국고 하시면 태부왈 하일이 오가오하며 사서이니왈 하일이 오신고하야 상하의 교청이면 이 국이 위의리이다 만승치국의 시기 군자는 필천승지가요 천승지국의 시기 군자는 필백승지가니 만취천원하며 천취백원이 불이 불타의 엄마는 고위 후의 설리면 불탈하얀 불염이니이다 자는 언 구리지해하사 이명상문 하필왈리지의야라 정은 취하니 상취호하고 하취호상이란 고로 왈교정이란 구위는 위장유시탈지화라 승은 거수연이 만승지의 국전은 천자 기내 지방 천리에 출거 만승이요 천승지가 하자는 천자지의 공경으로 최지 방백리에 출거 천승야람 천승지국은 제후지국이요 백승지가는
제후지 태부야람 신은 하살상야라 여문초결아 언신지여군의 매시뿐이 취기 일본하니 여기 다의연은 약우이의 위후이 이리 위선이면 즉 불시기군이 진탈지하연 기심이 미긍 이위초야람 우선 맹자라는 글은 논어하고는 좀 달라서요. 굉장히 서론과 본론과 결론, 논지가 뚜렷한 그런 글입니다. 그리고 특히 의리라는 관점을 가지고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을 평가하고 결판을 짓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들한테 주장하는 것은 인욕을 좀 막고 그리고 천리를 보존하자라는 여섯 글자입니다. 알, 인욕, 존, 천리 이 각도로 쭉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죠. 맹자 견 양해왕 하신대 맹자가 양나라 해왕을 찾아 뵈었는데 양해왕은 위후 영년이 도 대량하여 참칭왕하고 시왈해라. 양해왕이라는 사람은 위후였던 위나라 제후 중에 한 사람이었던 영이라는 사람인데 대량이라는 데다가 도읍을 정하여서 참칭왕하고 참남득의 왕이라고 일컫고 시왈해라. 그 시호를 은혜해자 해자로 썼더라 해가지고 이게 이제 춘추 전국 하니까 이제 전국 시대거든요. 전국 시대는 전국 시대나 춘추 시대나 다 거슬러서 올라가 볼 때 중국에는 왕은 하나였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제후들이었는데 제후가 감히 그러니까 왕이 왕 노릇을 못하고 왕권이 무너지면서 제후들이 힘만 조금 생기면은 우리도 왕이야라고 일컬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양해왕입니다. 사기 해왕 35년에 사기는 사마천이 지은 책이지요. 사기에 그 양해왕의 일이 실려져 있는데 해왕 35년에 비일에 후패하여 이초 현자의 맹모 지량이라 하니라. 비일에 후패를 해석을 어떻게 할까요? 비례는 낮출 비자입니다. 낮추어 예를 갖추고 즉 자기 자신을 낮춘다는 얘기예요. 후패, 그 패백을 두툼하게 해서 오는 사람한테 아주 후하게 대접을 해서 이초 현자의 현명한 사람들을 초빙을 했는데 그때쯤에 맹자도 양나라 땅에 이르렀었다 해가지고 이 간은 맹자의 본명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성씨를 부를 때 자네는 무슨 성씨인가 부르면은 예, 박갑니다 이렇게 해드리는데 그죠? 자기 자신을 낮추게 해서 근데 맹씨는 꼭 맹씨라고 합니다. 맹가입니다 하면 맹자의 본명이라서 그렇게 부를 수 없어서 맹씨만 자신이 말할 때도 맹씨입니다 라고 하는 데는 맹자의 본명이 가짜라서 그렇습니다. 그러자 그 맹자라는 분이 나타나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왕왈 첫 마디를 잘 보십시오. 왕왈 수 불원 천리 이래 하시니 역유 역장유 리 이리 오고 코이까. 수는 이게 노인 숫자인데 늙은이 숫자지요. 노인장께서는 이런 식으로 번역하는 게 좋겠지요. 노인장께서 불원 천리 원자는 여기서 멀리하다, 멀게 여기다 동서로 해석을 하세요.
천리를 멀다 하지 않으시고 내 하시니 오셨으니 또한 장차 리 오국 우리나라에 유익함 이익이 있겠습니다. 즉 어떤 이익을 주시겠습니까? 이제 핵심은 이자입니다. 이로울 이자입니다. 우리나라를 찾아오셨으니 우리나라에 어떤 이득을 주게 하시겠습니까? 수는 장로지칭이라. 여기 장자도 상성 이렇게 써 있지요. 연장자라는 뜻입니다. 긴장자가 아니라 연장자라는 뜻이에요. 수는 장로지칭이라. 노인으로서 아주 연장, 즉 노련하신 분이겠죠. 연세도 많이 드시고. 왕소위 리는 임금이 이른바 이익이라고 한 것은 개 부국강병지르라. 그 당시에 부국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강병 군사를 강하게 했던 그런 종류가 바로 이득이다 이거지. 그 당시의 상황을 조금 살펴보면 진나라가 가장 강한 나라거든요. 진시황할 때 진나라 그리고 진한 위조 연제 초 해서 그 이제 그 전국 칠웅이지요. 7개 나라가 서로 쟁패를 다투던 시대예요. 거기에 끼지 못한 나라들은 더군다나 힘이 없던 큰 나라에서 내놔하면 꼼짝없이 내놓고 쌀내놔하면 쌀 갖다 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한 것은 언뜻 보기에는 북국강병이 최고죠. 그거를 묻는 거죠. 그러다 맹자는 딱 잘라서 한마디로 말합니다. 맹자 대왈 왕은 하필 할리 있고 맹자 대답하시기를 왕께서는 하필 할리 있고 어찌 꼭 이득만을 말씀하십니까? 역유 인의 이의인이다. 또한 인과 의가 있을 따름입니다. 정말 그 당시 보면 굉장히 오활창창한 얘기일 거예요, 그죠? 당장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거기서 인의를 가지고 말씀하시니 참 그렇죠? 그러나 이제 그 논두를 보면은 감동 안할 사람이 없어요. 인자는 심지덕 애질이요. 이런 개념은 좀 이어두십시오. 인자 할때 인이라는 것 이렇게 해석합니다. 인이라는 것은 심지덕, 마음의 덕이고 애질이다. 사랑의 이치다. 의자는 심지재 사지의하라. 의라는 것은 마음의 재, 제어하는 것이고 사지의, 이를 일의 발음을 말한다. 그 개념 좀 알아두세요. 차 입구는 내 일장지 대지니 하문에 내 상언지 하시니 후다 방차하니라. 이두 구절은 곧한 장의 대지예요. 큰 핵심이다 이거죠. 그러니 하문에 내 상언지 하시니 아래 문장에 자세히 말씀을 하셨으니 후다 방차하니라. 이 뒤로 갈수록 뒤편도 다 방자는 여기서 비할 방 이거와 같다 그런 뜻이에요. 이런 문장과 이첫 번째 문장과 거의 흡사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즉 서론을 제시하고 그 본론으로 풀어서 결론을 맺는 그런 형식으로 됐다 그런 얘기죠. 왕왈 하일이 오국구 하시면 대부왈 하일이 오가오 하며 이건 이제 왕이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에 이득이 될 것입니까? 라고 말을 한다면 그 결과가 이렇게 이렇게 퍼져나갈 것이라는 얘기죠. 왕께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에 이득이 될까라고 하신다면 그 밑에 벼슬을 살고 있는 대부들은 어떻게 하면 자기 집안에 이득이 될 것인고라고 하고 사서인이 왈 하일이 오신고 하야 또그 밑에 있는 사 벼슬에 있는 사람 또 서인들 그런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하면 내 몸에 이득이 될 것인고라고 해서 그러면 서로 다 추구하는 것은 이득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상하교정리면 이국이 위의리이다. 상은 윗자리에 있는 사람, 왕, 제후 뭐 이렇게 되겠죠. 상하가 서로 정자는 이게 다툴 정자예요. 이득을 서로 다투게 된다면 나라는 위태롭게 될 것입니다. 그 실례를 드는 거죠. 조금 더 들어가서 만승지국의 시기군자는 필천승지가요. 만승지국의 시기군자는 필천승지가요.
만승의 나라에서 그 군주를 시해하는 사람은 반드시 천승의 집안에서 나오게 되고, 천승의 나라에서 시기군자는 그 군주를 시해하는 것은 필 백승지간이 반드시 백승의 집안에서 나오게 되니, 만취 천원하며 만에서 천을 취하며 천취 백원이 천에서 백을 취하는 것이 즉 10분의 1을 취하는 것이 불이불타의연마는 많지 않음이 되지 않겠지만은 많은 것이지만은 구위 후위 설리면 불탈하야는 불념이니이다. 구는 진실로 그런 뜻이에요. 진실로 위 후위 의리를 뒷전으로 여기고 설리 이득을 앞세우게 된다면 불탈하야는 불념이니이다. 뺏을 탈자죠. 다 뺏기 전에는 염자는 만족할 염자야. 만족치 못할 것이다. 그러니 여기서 바로 이득만 챙기다 보면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게지고 위태롭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죠. 차는 언 구리지 해하사 이명 상문 하필할리지 의하라. 이것은 구리지 해를 말씀하셔서 즉 이득 이해될 이 자기한테 이롭게 될 것만을 구하는 패단을 말씀하셔서 위 문장에서 말한 하필할리 어찌 반드시 이득을 말합니까라는 그 뜻을 밝힌 내용이다 이거죠. 정은 취할 취자의 뜻이에요. 이게 정자는 이게 정발할 정 그렇지만 여기서는 취한다. 상하 교 정리할 때 정자예요. 사기워서 이득 띠는 것만을 취하려고 하다 보면 그런 말이죠. 상취호 하하고 하취호 상이라. 그러니 정이라는 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서 취하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서 뺏으려고 하는 거다. 고로왈 교정이라 했다. 그래서 교정이라고 했다. 이거죠. 서로 사귈 교자를 쓴 의미는 위 아랫사람이 서로서로 이렇게 한다는 뜻이다. 이거죠. 국위는 국가가 위태롭게 된다고 한 것은 위 장유 시탈지화라. 이르되 장차 시는 뭡니까?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죽이는 일, 그게 시혜죠? 탈은 윗사람이 힘이 세다고 아랫사람 걸 뺏는 일이에요. 그게 시탈지화예요. 죽이고 빼앗는 재난이 있을 것이다. 승은 거수야니 만승지국자는 천자 기내 지방 천리에 출거 만승이요. 이 승자는 술의 승자예요. 술에는 대개 말네 마리가 끄는 거예요. 혹시 서안이라는 곳을 가보셨는지요? 그러면 병마용이라는 데가 있는데 가보시면 있어요. 말네 마리가 술의 하나를 끌고 갑니다. 그게 승이에요. 그게 1승이에요. 만승지국자는 그러니까 만승이라면 말이 4천 마리가 수레를 끌고 가는 거고 그 수레 하나에 장군이 한명 타고 뭐 부장이 두 명이 세명 타고 나머지 군졸이 뭐 72명이 붙고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같이 딸려오는 것이 승이에요. 만승하면은 굉장하죠. 만승지국자는 천자 기내 지방 천리에 천자의 기내 기내는 우리 경기도 할때 기내죠? 네, 경기도의 기내. 다시 말하면 천자가 살고 있는 그 성곽 안 그게 기내겠죠. 그 성곽 내가 방천리다 이거 사방천리가 되는데 거기에서 출거 만승이요 만승의 수레를 내올 수 있는 곳. 지금 우리 전쟁을 하러 갈때 만약에 그 군용 트럭 만대뭐 이런 식 얘기가 되겠죠. 천승지 가자는 천자지 공경으로 체지 방 백리에 출거 천승야라. 아까 이게 만승지 국이 있고 천승지 가가 있고 천승지 국이 있고 백승지 가가 있지요. 즉 국가 국자와 가짜의 구분을 거기서 잘 보십시오. 천승의 집안이라는 것은 천자의 공경으로. 공경대부 그렇게 하죠. 공경으로 체지 방 백리래. 그러니까 체지라는 건 아시죠? 땅을 이렇게 주고 거기서 백성들을 살게 하고 농사를 지면서 세금을 걷어 먹는 것이 체지예요.
체지가 사방으로 백리가 되는데 출거 천승려라. 그 속에서 술의 천대를 뽑아낼 수 있는 것이다. 천승지국은 제후지국이요. 그죠? 천승의 나라라는 것은 제후의 나라이고, 백승지가는 제후지 대부다. 아까는 천자지 대부였는데, 천자지 공경이었는데, 여기 백승지가는 제후의 대부들이다. 시라는 것은, 신은 하시상자예요. 시라는 것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죠? 하살상이네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죽이는 것. 그래서 우리는 흔히 시해 사건 그렇게 말하죠. 염은 조개하라. 염자는 밑에 그 밥식병이 들어있지요. 위에 그 싫어할 염자에다가. 그래서 이게 사람이 먹기 시작해요. 배부르게 먹어요. 배 터지게 먹어요. 나중에 싫지요. 그게 염이에요. 이렇게 만족한다는 뜻이죠. 언 신지어 군에 매 10분이 취기 1분 하니 신하가 임금에 있어서 매양 10분지 1을 취해요. 10분의 1을 받아요. 그렇게 하는데도 역이 다의어는 또한 이미 많아요. 그 정도면 많단 말이죠. 그렇거늘 약우 이의 휘 이의 위후이 일이 위선이면 만일 또 거기다가 의리로서 뒷전으로 여기고 이득으로서 우선시하게 된다면 즉 불식이군이 진탈지하얀 기심이 미긍이위 조개라. 그 군주를 시해하지 않고 다 그의 것을 빼앗지 않게 되면 그 마음이 그 신하의 마음이 미긍이위족 긍자는 긍정적이다 할때 긍자예요. 즐길 긍자요. 기쁘게 그런 뜻이에요. 기쁘게 만족하다고 여기지 않을 것이다. 이러죠.